자, 오늘 두 번째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준동사라 그랬죠? 기억나요? 준동사.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그지? 준동사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가 있다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준동사는 문장에서 절대로 동사는 아니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인다 그랬어. 네? 투부정사는 세 개가 다 있어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한다 그랬지.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그럼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처럼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는 거야? 그렇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지? 주어 역할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는, 이, 가 이렇게 끝나는 게 주어라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 to talk,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말하는 것은 더 쉽다, 행동하는 것보다. 그리고 to learn Chinese,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된 거고요. is not easy, 쉽지가 않다. 그죠?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주어가 좀긴 느낌이 있지. 수학으로 따지면 가분수처럼 수학, 주어가 좀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바꿔요. It is not easy. 이렇게. 그러면 to learn Chinese는 뒤에 가서 붙고, 그럼 요거를 이제 뭐라고 배우는 거야? 요거를 형식적으로 주어 자리에 붙어서 요거를 가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주어 자리에 진짜 있던 건 뭐예요? to learn Chinese지. 요게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이제 수학에서 대분수로 바꾼 것처럼 진분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보기가 좋게. It is not easy. 그러면 쉽지 않아. 편하게 오죠. 근데 그것의 내용은 이제 뒤에 가 있는 거야. 이걸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그지? 중국어 배우는 것은. 이해 돼요? 주어고요. 그다음 이제 보어 역할은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 그랬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그녀의 유일한 약점은 요게 주어였고, is가 불완전한 동사인데, 이다. 그럼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 완전히 설명이 다 끝나지 못했지, is에서. 그래서 바로 to talk too much.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요때 요 주어와 주격 보어는 서로 어떤 관계다? 같은 관계다. 요거까지 기억 나나 모르겠다. 그지?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그녀의 유일한 약점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서로 무슨 관계? 같은 관계. 그게 바로 명사의 관계예요. 오케이? 자, 여기는 one way to lose weight. 살을 빼는 한 가지 방법하고, 그지? 이다. 하루 살을 빼는 한 가지 방법이 이다? 아직 덜 끝났죠? 그 방법이 뭐냐면, to exercise every day.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 매일 운동을 하는 것과 살을 빼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 어떤 관계야? 같은 관계. 그게 바로 명사의 쓰임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he is a doctor. 이렇게 될 때, 그지? 글씨가 너무 작죠? 그녀는 의사이다야. 그럼 그녀는 이 주어죠. 그지? 의사에다가 주격 보어야. 그럼 그녀와 의사인 관계는 무슨 관계야? 같은 관계. 그럴 때 이게 명사로 쓰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주격 보어로 쓰이는 게 명사일 때는 주어와 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용법이니 맞춰라 하는 게 내신에서 나온 학교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과거에 분류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학생들이 그걸 더 어렵게 여겨서 그냥 편안하게 번역을 하는데 원리를 지금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명사는 주어를 보충해서 주는 설명, 즉 주격 보어일 때 명사는 주어랑 같은 관계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따가 형용사 나올 거거든. 자, 이번엔 보세요. 나는 원한다. her, 그녀가 뭐 하기를? 나의 보디가드, 경비원이 되기를. 그럼 나의 경비원이 되는 건 나예요, 그녀예요? 그녀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그리고 want가 동사인데 얘가 목적어고. 그럼 목적어가 이거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목적어의 보충 설명이니까 이게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를 항상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 것처럼 주술 관계로 나는 원한다, 그녀가 나의 보디가드 되기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는 주술 관계, 목적어가 목적보 하다. 이런 식의 생각하면 편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I expect, 나는 기대한대요. You, 네가 뭐 하기를? To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기를 on the final exam, 기말고사 시험에서. 그지? 그러면 목적어가 유지. 최선을 다하는 거는 나야, 너야? 너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보 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부호나 이렇게 주격보호로 쓰인 것들이 명사처럼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목적어 역할은 간단해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목적어고, 누구누구에게가 간접 목적어죠. 누구누구에게. 그치? 자, 그러면 오형식 문장에서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오늘 할 거예요. 아까 가주어 살짝 설명해 줬는데, 진짜 주어 자리에 있어야 할, 그치? 주어를 뒤로 보내고 이렇게 이틀을 집어넣은 걸 가주어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형식적으로 이틀을 보내는 걸 가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to 부정사 좀 길어서 뒤로 보내고 거기다 이틀을 쓰는 거거든. 한번 볼게요. 자, she 그녀는 주어죠. likes 좋아한다 동사예요. 무엇을이 궁금하지? 무엇을? 요게 그 무엇을 자리니까 무슨 자리인 거야? 목적어 자리. 아, 스노보드 타는 것을, 그지? 요 스노보드 타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역시 명사처럼 쓰였다. 명사 전용법이 하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사라는 주어, 플랜즈 동사, 사라는 계획한다. 뭐를 계획한다? 대학에 다니는 것을, 그지? 대학에 다닐 것을 계획한다죠. 물론 해석이 의역해놨지. 플랜트 그러면 뭐할 예정이다로 하니까 보통. 근데 계획을 하는데 뭐를 계획한다? 대학 다닐 것을 계획한다. 역시 을로 끝나죠? 목적으로 쓰인 명사점.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니까. 자, he, 그는 promised, 약속했다. 누구에게? me, 나에게 뭐할 것을? to return, 그지? 되돌아 올 것을. 이해돼요? 사형식에서 me는 누구에게? 나에게니까 간접 목적어인 거야. 그지? 돌아올 것을 직접 목적어. 근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진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이대로 he promised me to return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이제 아까 가주어 진주한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목적어가 긴 경우. 여기 보세요. 공식에 나와있지. 투부정사로 목적어가 좀 길어. 그지? 이렇게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즉 오형식이죠. 이때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가 투부정사일 때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뭐를 넣고? it라는 가짜 목적어를 넣고, 그지? 목적격 부어 뒤에 맨 뒤로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거. 요게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이에요. 됐어요? 요때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MBC에 FTR랜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잡다면 M, B, C. 여기 consider 하나 더 써놔볼까요? consider. 이렇게 다섯 개 정도 기억하시면, 물론 이제 take it for granted, take도 있는데, 나머지 설명은 요 표에 있는 내용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지? 투부정사가 기니까 it, 가목적어를 쓰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나는 주어죠. 그지? found, 그러면 알아냈다. 동사. 무엇을? to learn English. 이게 목적어 내용인 거야. 영어 배우는 것이 difficult, 어렵다는 것을. 그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자리에 대신 뭐를 넣는다? it를 넣는다. 그래서 얘가 주어, 그리고 동사,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온 다음에 진짜 목적어는 그 뒤로 이렇게 보내버린다. 그지? 요걸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나는 알았다, 어렵다는 것을 영어 배우는 것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지? 가짜 목적어가 있으니까. 자, 이번엔 make 동사 예문 나가 볼까요? She makes it a rul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make something a rule, 그래서 뭔가를 규칙으로 삼다인데, 그럼 it 자리에 뭔가를 규칙으로 삼는데 요 뒤에 to read a newspaper every day, 매일 신문 읽는 것을, 그지? 매일 신문 읽는 것을, 그래서 요게 진짜 목적어가 뒤로 가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 it는 뭐라고 부르고? 가목적어라고 부르고. 자, 여기까지가 명사적 용법이에요. 오케이? 끼케야 가주어, 가목적어 하나씩 더한 것밖에 없지. it로 쓰이는 가주어, it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가목적어. 중요한 건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이거 기억하면 돼.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 지난번에도 개념 정도는 했어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시 명사 수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명사의 앞에서 뒤에서. 투부정사는 항상 명사의 뒤에서 수식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형태가 명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다.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해야 할, 주로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하지. 그럼 그 밑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나? The gentleman, 그 신사는 kept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근데 약속은 약속인데 뭐 하겠다는 약속?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앞에 있는 뭐를 꾸며요? 무슨 약속? Promise. 약속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TOEFL에서는 이거를 동격의 투부정사라고도 하는데 이 약속하고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근데 우리말 해석은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요 전치사가 있는 형용사적 용법. 보세요. There's no chair. 의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어디에 앉아요? 위에 앉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치사가 남았는지 보여줄게요. There is no chair. 이런 문장이 있었고, 그렇지? And I should sit on the chair.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었던 거야. 응? 근데 요 접속사라는 녀석하고 앞에도 더 체어고, 그지? 앞에도 체어고 뒤에도 체어지. 그래서 요 뒤에 체어를 대명사 it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요 접속사랑 대명사랑 만나서 관계대명사가 돼.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관계대명사 될 텐데 접속사 플러스 그 대명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돼요. 그러면 똑같이 체어를 수식하는데 얘가 수식하는 거야. 나는 앉아야 할 의자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는 좀 길지요. 요거를 형용사절이라 그래요. 관계대명사절. 기니까 짧게 줄인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절법으로 줄인 거야. 그래서 which I should 요 자리 대신에 그냥 to로 딱 바꾸는 거야. 그래서 on이 남아요. 왜? 의자 위에 앉는 거였으니까 원래. 이렇게 전치사가 남는 것들 훈련을 좀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인데 조금 더 연습해볼까 그러면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하나 필요해. To write. 써야 할 펜인데 펜을 쓸까 아니면 펜을 가지고 쓸까? 그러면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치사? with가 있어야 돼요. 나는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하겠지. 맞아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I need a house. 나는 집이 필요해요. 근데 to live. 살다. 집을 살다. 이상하잖아. 그럼 집? 어디에 살까요? 여기는 아까 의자? 위에 앉는 거고. 여기는 펜을 가지고 쓰는 거고. 그러면 모르려고? 그렇죠. in이에요. 집 안에지. 내가 그 안에 살 집이 필요하다. 이제 느낌이 조금 와요.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I need a piece of paper. 나는 종이 한 장이 필요해. To write. 글을 쓰긴 써야 되는데 종이? 이 수식을 받는 명사 관계 따져보니까 종이? 전치사 뭐가 필요할까? On. Your. 종이 위에 써야 되니까. 오, 느낌 있지 마요? 오케이, 요겁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는 형용사전용법 정도를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 말고 형용사가 보어로도 쓰인다 그랬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명사도 보어로 쓰이지만 형용사도 보어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잠깐 기억해 보세요. She is a doctor 할 때 그녀는 이다 그랬어. 그치? 그녀는 주어고요. is가 동사였잖아. 그치? 이다. 근데 여기가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지. 그러면 이게 명사야. 그럼 이 명사일 때는 주어랑 무슨 관계? 같은 관계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번엔 she is happy야. 그치? 그러면 역시 she가 주어죠. is가 동사고 happy가 주격 보어야. 근데 이번엔 주격 보어가 명사가 아니죠. 이건 뭐야? 형용사지. 그럼 이 형용사랑 주어랑 같은 관계야? 그녀랑 행복이랑 똑같아요? 행복한 거랑? 같은 게 아니라 이때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녀랑 의사는 같은 관계야. 그치? 그녀가 의사고 의사는 그녀야.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녀가 의사인 거는 그녀가 의사랑 같은 관계지. 근데 그녀가 행복한 거는 그녀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쓰인 것들을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나머지가 밀렸으니까 지금 했던 거를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가 나온 다음에 seem 해보세요. appear. 얘들은 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to 부정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석을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보세요. 그러면 his ability as a leader, 그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appear, 뭐뭐인 것 같다. 근데 어떤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to be를 써야 되는데 to be가 생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분사형 형용사 부족한이라는 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절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It happens that. It appears that. That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His ability as a leader. 그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is lacking.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요거 가주어, 대디아 진주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요거를 상황의 비인칭 주어, 요거를 이제 보어 이렇게도 보는데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긴 절을 짧게 이렇게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 요거 그냥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자, happen to 동사 원형. 무슨 뜻이라고요?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ppened to meet her. 이렇게. yesterday. 이렇게 하면은요. 글자가 작죠? 키워줄게요. 뿅. 나는 뭐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happen to 동사 원형. 우연히 뭐뭐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rove 무슨 뜻? turn out, prove 무엇으로? 판명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판명되다? 예문을 한번 적어볼까요? She proved to be innocent. innocent 그럼 무죄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였다? 그녀는? 무죄로 판명됐다. 그럼 요 proved 대신에 뭐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turned out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요런 표현들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아래가 밀렸으니까 지금 했던 건 잠깐 지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가 있어요? come to 해보세요. come to, get to, grow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써볼게요. He came to know him. 그지? Then. 그럼 뭐예요? 그는 뭐 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누구를? 그를. Then. Then 하면 그때. 그는 그때 그를 알게 되었다. 오케이? 이렇게 뭐뭐 하게 되었다. 요게 두 페이지 끝인가요? 요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어 중에서도 이제 따로 이렇게 be to 용법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있다는 얘기야.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자, 비동사 뒤에 위치해서 주격 보어로서 예정 가능 의무 명령 의도야. 그럼 요거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왜 명사와 형용사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줄게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She is a doctor 그랬어. 그녀는 의사이다. 그러면 이 doctor가 무슨 보어? 그렇지. 주격 보어야. 그치? 주격 보어는 명사지 지금. 그러면 주어랑 어때요? 그래 같아요. 기억났지? 그럼 여기 보세요.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격 보어가 명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번엔 주격 보어가 뭐야? 그렇지. 형용사지. 형용사는 무슨 설명? 주어의 상태 설명이죠. 그러니까 주어랑 보어의 관계가 명사일 때는 주어랑 같은 거고 형용사일 때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 그럼 봐봐. Her hobby. 그럼 그녀의 취미는 is to 뭐다? collect coins 그랬어요. 그녀의 취미는 뭐를 모으는 것이다?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그럼 그녀의 취미랑 동전 모으는 게 어떤 관계예요? 그녀의 취미는 동전 모으는 것이다. 그럼 그녀의 취미랑 동전 모으는 거는 같은 관계네. 어? 주어랑 같네? 그럼 이게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거까지 이해되면 이 비트 용법 이해가 쉬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The President, 대통령이 그죠? is, 이다. 동사가 왔단 말이야. 근데 to make a visit, 방문을 할 것이래요. 어디로? 뉴욕에. 언제? 다음 주에. 그럼 이 비동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할 거라는 게 대통령하고 같아요? 대통령? 다음 주에 뉴욕에 방문하다. 같아, 달라? 같지는 않고 주어에 뭐를 설명해 주는 거야? 다음 주에 있을 예정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걸 무슨 용법이야, 그러면? 아까 본 거에서 똑같은 관계 설명이야? 아니면 상태 설명이야? 상태 설명이니까 무슨 용법? 그게 형용사적 용법에 들어가는 이유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를 따로 형용사적 용법에 비투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비투 용법이냐면 비동사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는 거야. 예정으로 하기도 하고 가능, 의무나 명령, 의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해석을. 그럼 두 번째 보세요. They, 그들은 뭐다? are to get a pay rise.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 In line with inflation in October. 10월에 물가 인상과 그지? In line이 되니까 무엇무엇과 함께예요. 물가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알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과 함께 월급 인상을 그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능이고요. 그리고 의무나 명령 볼게요. No food of any kind. 어떤 종류의 음식도 is to be taken into the classroom. 교실로 가져와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f we are to catch the train. 만약에 우리가 저 기차를 타려고 타려고 한다면 그래서 의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예의가 운의 운명이 빠졌는데 선생님 운명도 하나 써놔 볼게요. They were 그렇지? Never to meet again. 여기는 뭐냐면 그들은 비동사 있어요. 그 다음에 never 뒤에 투정사 나와요. 그들은 결코 다시는 뭐할 만나지 못할 뭐였다?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또 이런 운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꼭 무슨 용법이다 외운다기보다 주어의 상태 설명 중에서 내용상 아 다음 주에 뉴욕에 방문할 예정이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오케이? 그들이 10월에 물가 인상, 그치? 인플레이션과 함께 월급이 오르는 것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으로 해석하라고. 그리고 어떤 음식도 교실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의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야 우리 지금 떠나야 돼 뭐 하려거든? 저 기차 타려거든 이렇게 의도로서 해도 된다는 얘기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아 이런 해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따로 안 해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까 했던 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있죠? 요거만큼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사적 용법 하나 남았어요. 부사적 용법은 뭐다? 아, 부사적 용법은 부사처럼 쓰기 위해서 쓰는 걸 말해요. 부사의 역할이 뭔데요? 형용사 그죠? 일본어 바이러스 형용사도 수식하고 또 동사도 수식하고 또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도 수식하는 거. 이게 부사 역할이거든? 근데 이게 힘들었나 봐. 그래서 분류를 해석으로 해줬어요. 자, 볼게요. 역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일단 여기부터 보세요. 그들은 그지? 갔다. 그럼 궁금하잖아. 그들은 갔대. 뭐가 궁금해? 왜 갔어? 그지? 왜? 왜 갔는지, 요 동사를 왜 갔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봐봐. 그들은 갔대요. 그럼 궁금한 게 뭐야? 언제 갔는지. 그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왜 갔는지. 그지? 그래서 이 동사를 수식해주는 왜에 해당되는 거야? 뭐 하러 갔대? 그렇지. 그녀를 도우러. 이유를 설명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녀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목적으로 분류를 해놨을 것뿐이야. 그래서 그때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원래는 so as to 동사원형이나 in order to 동사원형 그래서 뭐뭐 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걸 또 절로 나타내면 이렇게 해도 돼요. so that 주어 may so that 주어 ca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써요. In order that 주어 may, in order that 주어 can,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또 다뤄지겠지만 처음 알아둬야 되는 건 아 뭐뭐 하려고 갔다 동사를 수식하는 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감정의 원인이라고 이번에 해놨어요. 여기 볼게요. 자 감정 동사가 나와요. 웃었다, 미소 지었다, 울었다. 근데 왜 울었다? 투부정사 해서 밑에도 감정 형사가 나와요. 화가 난, 실망한, 기쁜, 유감스러운, 행복한, 놀란, 기쁜, 자랑스러운. 근데 왜? 투부정사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 감정의 원인을 밝혀준다는 얘기지. 왜 그런지. 자, 뭐 백문이별 이렇게 보세요. I am sorry.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유감이다. 또 궁금하지? 뭐가 유감한데 왜 유감해? 왜? 그치? To hear 되시니까 그 말을 들어서. 오케이? 이유를 설명해 주네. 근데 여기는 유감스러운 소리를 수식해 주는 거야. 형용사 수식.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부사의 역할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문법학자들이 왜 해당하는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도 보면은 또 하나가 판단의 근거예요. 이번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 왜가 들어가는구나.
He must be a fool.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그지?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했어? To do such a thing.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일을 하다니.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바보임에 틀림없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무엇에? 판단에 근거를 설명해 줄 때도. 근데 원인은 똑같아요. 왜? 왜 그래? 그런 일을 하니까. 똑같이 지금까지 세 개가 다 왜였어. 왜? 오케이? 다 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결과적인 용법은 알아놔야 돼요. 뭐뭐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여기 보세요. 그는 잠에서 깼어. 잠에서 깨는 게 자기 마음대로 깨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깨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잤으면 깨어나게 돼 있죠? 안 깨면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무의지 동사라 그래요. 무의지 동사. 자신의 의지로 아무 때나 깨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가 저절로 깨어나지. 그럼 봐봐. 그는 깨어났어. 뒤에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혼자 집에 있었대. 그럼 이거를 아까 목적처럼 그는 자기 자신이 혼자 집에 있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깨어났을까? 이상하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는 깨어났는데 자기 자신이 혼자 집에 있는 걸 발견했죠. 앞에 행동을 하고 나서 무의동사를 하고 났더니 뒤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라고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니? 이때 오는 거 봐봐. 잘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잘하고 안 잘하고 싶다고 안 잘아요? 이게 무의지동사인 거야. 깨어나는 거, 사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써주자면 돌아오는 거. 어디를 갔으면 돌아오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무의지동사, 저절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투부정사가 뒤따르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뒤따랐을 때 이게 앞에 행동 이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4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거 다예요? 결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계속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조건은 말 그대로 if를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만일 뭐뭐 한다면. 그래서 자, I sh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뭐 하면? 너와? 그렇지. 너와 함께 갈수 있다면. 이런 조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고. 양보는 뭐예요?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To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I could not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어. 앞뒤가 서로 대조적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에 어떠하다.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 그것을 한정해주는. 여기 보니까 수영이라는 것은 어렵다. 뭐 하기 어렵다? 배우기 어렵다. 아까 그랬잖아. 부사가 앞에 형용사 꾸미는 거야. 어려운데 뭐 하기 어렵다?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인 용법이란 얘기예요. 네 번째는 This river is dangerous. 이 강은 뭐 하기 위험하다? 수영하기. 여기도 보세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in이 남아있지. 그 안에서 수영하는 거니까. 수영하기가 위험하다. 오케이?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자, 요거는 이제 심플합니다. 부정문 만들 때, 우리 여태까지 할때 부정문, 그지? 뭐를 붙여요? not 또는 결코라는 네버를 어디 앞에다가? 투부정사 앞에 붙여주면 된다. 여기 보니까 I decided. 나는 결심했어. 만약에 not 없이 to go to 서울, 그러면 서울 가기로 결심했다지. 그럼 안 가기로 결심했다니까? not to go to school. not to go to 서울.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볼까? 이번에 네버 붙인 거? 그녀는 나에게 요청했어. 뭐 하라고? to go out alone. 그러면 혼자 나가달라고요. 근데 그 앞에 네버니까 결코 혼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문 그 앞쪽에다가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나 never. 그리고 나중에 배울 준동사, 동명사나 분사도 똑같이 그 앞에 not나 never 붙입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모조리 다그 앞에 not나 never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신에서 2학년 때부터 다뤄지는 enough to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뭐뭐 할 만큼 뭐뭐하다.
이거는 so that can't라는 절로 so that can so that can이니까 뭐뭐 할 만큼 뭐뭐 하다니까 주어 긍정이죠. 뭐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 보세요. She was kind. 그녀는 친절했다. Enough to 뭐할 만큼 충분히 친절했냐면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알려줄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 그럼 여기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enough라는 부사 수식하는 to 부정사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런 용법으로 다뤄놓은 거죠. 이걸 이제 절로 나타내면 she was so kind. 그녀는 아주 친절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she could show me the way. 그녀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줄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용법은 이건 오히려 부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다. 세 번엔 so 형용사. 너무 뭐뭐합니다. That. 그래서 주어가 뭐할수 없어요. 이런 뜻. 볼까요? He is too old. 그는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요. Too old. 뭐할수 없다? 일할 수 없다. 이걸 풀어서 보니까 He is so old. 그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That. 그래서 He can't work. 그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가져오신 저는 아까 한번 했으니까 리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했죠. To master Chinese in a year. 1년 만에 중국어를 정복하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근데 주어가 어때요, 지금? 너무 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서? it.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요걸 가져오라고 부르는 거야. It is difficult.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진짜 주어를 어디다 보내요? 뒤로 보내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진주어. 그래서 요걸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관용적인 표현만 남았어요.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지. 그지? 근데,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 가주어 it을 쓰고, to 부정사는 뒤로 보내서 진주어라고 한다. 그거 방금 전에 요거 했죠? 그지?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 맞아요? 자, 그런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중국어를 1년 만에 정복하는 것은 어렵대요. 근데 쉬운 사람도 있어. 쉬운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건 누구에게나 보통 다 어렵겠지만, 그치? 누구한테 쉬워요? For a Chinese. 누구에게는 쉽겠어요? 쉬울 수도 있겠어? Chinese. 해볼까? 중국인에게는. 그치? 중국인이 1년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중국어? 코리안으로 할까요? 한국어로 바꾸고. 중국어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1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그죠? 쉽다. 이럴 때. 누구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그럴 때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거나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아까 여기 일반인인 거야. 야, 중국어 1년 만에 정복하는 거 어려워. 여기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For people이 생략이 됐겠죠. 사람들이. 이럴 땐 생략이 되는 거야. For people, for us, for you, for them. 이게 다 일반인이라고 치는 거야. 우리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들이. 이런 건안 써줘도 다 그냥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여기, 그지? 일반인일 경우. 아니면 문장의 주어와 똑같을 때, 당연히 문장의 주어가 있는데 그걸 또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예문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It's not easy. 쉽지 않대요. 그럼 it는 가주어예요. 그지? 그러면 뭐가 쉽지 않냐면 to break the bad habit.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 그럼 이게 진짜 좋아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근데 누가? For me. 그치? 누구에게나 쉽지 않으면 이걸 써줄 필요가 없겠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썼다면 누구나 다. 근데 내가 고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for me를 써서 이걸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는 거야. 하나 더 볼까요? It is necessary. 필요가 있대요. 그럼 it는 가짜 주어고요.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게 진짜 주어죠. 근데 누가 이번에? For you. 너가. 그게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for 플러스 목적격. 그치? 거기 자주 쓰이는 형용사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고 딱히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쉽다, 어렵다, 필요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흥미롭다, 중요하다 등등. 그런데 시험에 요거는 알아놔야 돼요. of 플러스 목적격. 똑같은데 for 목적어 대신에 of 목적격을 쓸 때가 있는 거야. 그때는 그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 있어. 해볼까요? kind, 친절한, nice, 역시 상냥한, foolish, 바보 같은, stupid, 어리석은, polite, 예의 바른, rude, 건방진, careful, 주의 깊은, careless, 부주의한, brave, 용감한, wise, 현명한, silly, 어리석은, 다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거지. 요런 형용사일 때는 of를 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it's kind, 그래서 친절하다. 누가? of him. 그가 뭐 하는 게? to carry such a heavy thing.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것이. 그지? kind 때문에. 친절하다는 사람의 성질이니까 for him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친절함. 이걸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밑에 볼까요? It's very brave. 뭐였죠? brave? 용감하다. it는 가주어였고 매우 용감하다. 그럼 누가? of him. 그가 to rescue a child from drowning. 한 아이가 drowning 하면 물에 빠져 죽는 거, 익사하는 거거든요.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아이를, 그지?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구조하는 것이. 그지? 그게 to 부정사 진주어고요. 왜 of him을 썼다고요? 앞에 있는 브레이브라는 형용사가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 그렇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of 목적격을 쓴다.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to 부정사의 이론이. 요 나머지는요, 지금 우리가 숙어 공부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한 번만 숙어 공부하듯이 볼게요. 자, be free to 동사원형. 자유롭게 뭐뭐하다. 자, be ready to 동사원형.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apt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sure to 동사원형. 틀림없이 뭐뭐 하다. Be anxious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것 같다.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to be sure. 확실히, 분명히, to begin with,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strange to say, 이야기하기 좀 이상하지만, so to speak, 말하자면, to be perfectly frank. 아주 사실대로 말하면, 요거보다는요, 선생님은 요 표현을 더 많이 본것 같아요. to be frank with you. 너에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to cut a long story short, 간단하게 얘기해서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여기 나오네요. To be frank with you, 아, 요게 써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 honest with you, 요것도 마찬가지 표현, 솔직히 말해서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론이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